착한 사진을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신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 전에 마지막 장르인 풍경사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볼까 합니다. 풍경사진 기대가 많죠. 저도 기대가 참 많습니다. 특히 풍경사진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참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찍었을까, 역시 감동의 도가니로 여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서린서님의 천년바위. 아, 천년바위라고 하셨어요. 참, 참 바위 같은 게 참 대단하죠, 그죠? 그 돌덩어리가 우리한테 뭔가 충격을 주고 뭐 감동을 주고 하잖아요. 이분이 또 찍으신 거는 천년바위신데 특별한 감흥이 있네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말하기 이 힘든 감흥이 있습니다. 예, 김희용님의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비밀. 무슨 비밀이 이 사진 안에 있을까요? 뭐 희용님만이 아시는 비밀인지, 예,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찍으신 것 같습니다. 예, 최은현님의 심투. 심이라고 하는 심 두 번째 사진인데, 아, 이건 뭐라 그러죠? 카약이라고 그럽니까? 카약을 하고 계시는 분. 물 위에 떠 있으면 기분 좋죠. 카약 사진을 보내셨네요. 어이구, 누구도 안 갔어요. 예, 임재동님, 캐나다 페이토 호수. 와, 캐나다나 이런 약간 북쪽 지방으로 가거나, 또는 대륙이 넓은데, 예, 또 산천을 잘 보호한 곳, 자연 환경이 뛰어난 곳에 가면 공기가 일단 투명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투명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색상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고갱이 적도로 가서 타이티 섬에서 찍은 그린 그림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저도 뭐 촬영을 하다가 보면 적도 밑으로 가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색깔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사진에도 완전히 다르게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먼지의 양에 따라서 난반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난반사에 대한 빛의 질에 따라서 이제 사진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 임재동님이 찍으신 사진도 근사하지만 이 투명한 공기 같은 게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또 보면 그 다음은 최은현님의 심. 이것도 카약인데 이거 어느 나라예요?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네요. 예, 카약들이 쉬고 있습니다. 저런데 배를 띄우고 그냥 부상하게 노를 젓고 싶네요. 그죠? 그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바라는 꿈 아니겠습니까? 장용성님의 황혼으로 가는 길. 아, 황혼의 느낌을 찍으셨어요. 그냥 황혼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로데스크한 느낌이 있네요. 그저 황혼으로 가지 않고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황혼인 것 같아요. 이야, 김진원님의 메사 아치 일출. 메사 아치인가 봐요. 그죠? 아치 일출. 기가 막힌 곳에서 촬영을 하셨습니다. 다 먼 데까지 여행을 다니시면 찍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것도 귀엽다. 애기들 사진을 반전해서 강주성님의 구름 밝기. 그죠? 반전을 한 사진, 상하 반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대단히 이 사진이 볼만하네요. 장선덕님, 여명의 호수에서. 아, 이거 진짜 여명의 맛이 납니다. 새벽 안개. 그죠? 새벽 안개의 색상, 그리고 깊이, 안개의 깊이에서 몽환적이면서 되게 컬러풀하게, 예, 색상을 구현해내셨네요. 아, 마음에 들어요. 예. 아, 이런 사진 정말 좋네요. 예. 이옥희님의 풍경의 숨. 아, 사람들이 생활하는 광경을 이분은 참 사진 잘 찍네요. 그죠?
보십시오. 이제 어머니, 뭐 또 이거 어머니이신지 누나인지 이거 여기 뒤에 아이들 노는 거 보십시오. 물 안에서 집 뜰 안에 있는 물이다, 그죠? 예.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야, 이거는 정윤희님 뉴질랜드 마운틴 타라나키 타라나키 산입니다. 그죠? 아, 근사하게 찍으셨네요. 타라나키 산을 아주 근사하게 찍었습니다. 이 산이 그렇게 유명한 산인가 봐요. 다양한 곳에서 이 산을 촬영하시면 정말 훌륭한 뉴질랜드의 산을 찍는 작가로 성장하실 것 같아요. 제니 성님의 무위, 아, 무위. 참 어려운 제목을 쓰셨다, 그죠? 무위. 이건 한국입니까? 무위라 그럽니다. 무위. 그죠? 약간 좀 한국은 아까 그 캐나다나 이런 데보다는 공기가 조금 탁한 느낌이 들죠. 그죠? 약간 탁한 느낌이 있어요. 이야, 이건 또 어딥니까? 이지현님, 가족 여행의 추억. 크, 좋다, 그죠? 아니, 이거 다 자전거 타고 가셨나봐요. 복장이. 자전거 타고 가족 여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근사하네요. 알프스입니까?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이야, 임상호님의 행복. 잘 찍으신다, 이분은. 어떻게 또 부지런하시다, 그죠? 새벽 안개가 올라올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이 부지런함. 저는 이제 저도 역시 촬영을 나가고 취재를 하면 새벽에도 일어나고 하지만 저는 본래 또 게으른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래 새벽 사진이 별로 없어요. 늦잠 자는 타입이어서. 그래서 저녁 무렵 사진이 많죠. 근데 이제 취재를 가서 새벽 사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킬 줄은 참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임상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자꾸 두 장씩 넘어가나. 이상규님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아,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이거는 장노출을 하셨어요. 하늘에 별들도 있고 그죠? 밑에는 밝고 장노출은 특별하게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붉은 대낮에 하늘에 별빛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촬영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밤에 불빛이고 저녁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이야, 대단하시다 이분도. 근데 저녁에 장노출 계속 했으면 다 별들이 흘렀을 텐데 밤에 찍고 낮에 찍고 뭐 상할 때 그러셨나요? 새벽에 찍고 그죠? 이야, 이건 어디예요? 이정스님의 만추의 여명. 만추의 여명 그림된다. 이게 어느데요? 이게 단풍 보세요. 예? 아, 참 볼만하네요. 이런 데를 찾아다니시는 분은 사진 찍는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그 못지않게 여행의 즐거움도 만끽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감도 만끽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으시네요. 이야, 홍사영님 산솔. 하, 산에 있는 소나무 잘 컸다, 잘 컸다. 어떻게 이렇게, 아, 이거 늘름하네요. 세월의 느낌. 마치 사람이 손을 본 것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컸을까. 기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나 봐요. 이야, 이거는 박태성님의 마운틴 라이너? 레이너입니까? 라니어? 아, 이거 되게 얼어버라.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네? 어디 있는 산? 어디서 본 듯한 산 같기도 한데. 이야, 정경숙님의 한백산 설경. 이 겨울, 이 추운데 산행을 해서 이걸 찍으셨단 말입니까? 그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가서. 대단하시다. 여기 사람이 한 분 또 계시네, 그죠? 우와, 한백산이라. 저희 부산, 저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겨울산이 이렇게 되는 광경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광경에 오늘 찍어요. 산으로 간 경험이 거의 없어요. 뭐. 제 생에 한 몇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특별한 일을 받아서 갈 때만 가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자꾸 두 장씩 가냐. 조창섭님이 나에게 넌. 이분도 이 추운 겨울날 산을 타고,
아무도 사람이 눈도 안 밟은 여기서 어? 발자국 내지 않으려고 하시면서 사진을 찍으셨네요. 이 구름도 마치 아치처럼 붙어가지고 이게 어디 인수봉입니까? 보여주는 게 참 기가 막히네요. 네? 이야, 이거는 함명진님의 조화. 조화롭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조화. 이거는 어디, 중국입니까? 대만입니까? 어디에요? 이야, 참, 참, 이 설봉들 보십시오. 어? 이거 어딜까? 어? 저도 뻘뻘거리고 많이 돌아다니지만, 예. 근사하네요. 근사하네요. 이정숙님, 여정.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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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 위에서, 갈대밭에서, 이분은 핸드백을 메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이런 데까지 올라오셨을까. 네. 흑백으로 참 근사한 사진입니다. 이 햇살 느낌 하며, 참 사진 잘 찍으셨다. 응? 이영란님, 조용한 반란. 아, 그럼요. 꽃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아, 정말 조용한 반란. 이분의 걷는 모습까지 담아서 아주 조용한 반란, 은밀하게 표현하셨어요. 되게 느낌 좋네요. 이건 또 뭡니까? 전미숙님, 함께 하면 좋은 날. 아, 이런 사진도 참 재밌다, 그죠? 요놈 두 놈 보십시오. 다 떨어져 있는데, 요놈만 두 놈 이렇게, 암수 한 쌍인가? 이오키님, 풍경의 숨. 하, 메고 가시는 분, 또 이렇게 길을 걷는 분, 아빠와 엄마와 딸? 뭐 그런 거예요? 장영진님의 메모리 오브 스톤. 돌의 기억. 하, 돌의 기억. 그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툭 찍어서 그림을 만드시는 장영진 선생님. 참, 재주가 있으십니다. 네. 이것 보세요. 김준혜님의 유적. 이거는 붉은 테라스 찍으면 바로 이 그림이 안 될 거예요. 새벽 일찍 가서 안개가 끼어 있을 때 찍어서 이 분위기가 나는 거죠. 이건 참 감각 특이하네요. 네. 권경태님이 별거 아닌 풍경. 아, 별거 아닌 풍경 이러면서 정말 별거를 찍으셨네요. 예? 이야,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어요. 하, 그죠? 예, 재밌네요. 아, 있어요. 뭔가 있어요, 이 사진. 아이고, 민은희님의 그리움. 물에 반영된 것을 찍으신 수영보들인 것 같아요. 수영보들인가요? 이게 물에 얼룩져서 그런 건가? 능수보들인가요? 네, 능수보들 같아요. 이야, 햇살 좋다. 정윤수님, 말과 새가 있는 풍경. 새는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새가 있다. 말과 새가 있는 풍경. 이야, 이분도 참, 아, 참 좋네요. 이게, 아, 여러분, 이 사진들 전시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지금 이제, 잘못하면 3단계가 되면, 네, 저희가, 전시를 못할 수도 있대요. 3단계가 되면. 전시장 자체가 폐쇄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22일 이전에, 이제 화요일이나 이번 다음 주 월요일쯤에 종로구청이거나 또는 국가에서 만약에 3단계를 선포하게 되면 전시를 저희들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온라인 전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홈페이지 김홍이닷컴에서 온라인 전시를 하고 여러분의 액자와 책자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데 이제 일정한 장소로 보내면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날짜를 정해서 하루 만에 작품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누가 뭐 어떻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고 2.5단계면 전시는 가능해요. 그러면 전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가 택배를 보낼 수가 있겠죠. 제가 함께 어쩌든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3단계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수님의 말과 새가 있는 풍경을 보니까 꼭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봅시다. 아, 김원택님.
52kg. 이거는 이제 52kg 하는 게 이분이 직장,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차로 운전해 가는 거리가 52km예요. 하루에 104km를 이제 뭐 직장 출퇴근만 한 100km를 넘게 달리는 거죠. 거기서 만나는 다양한 풍경들을 사진을 찍나 봐요. 예? 이게 정말 재밌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만나는 좋아하는 풍경들과의 즐거움. 이걸 사진으로 남긴 거죠. 기획이 재밌어요. 52km. 저 제목이. 봅시다. 한창희님의 희망의 아침. 아, 정말 희망이 있네요. 정말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해바라기 보세요. 이건 어딜까요? 이야, 대단하다. 이 구름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이게 에너지가 있는 사진이네, 그죠? 참 기분 좋은 사진이에요. 아이고, 왜 자꾸 뚝장신 넘어가냐? 박정민님의 토스카나. 아, 토스카나에서 찍으셨는 모양입니다. 햇살의 느낌도 다르죠. 컬러도 좀 달라요. 여러분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보시면 지역마다 약간 다른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국가마다 냄새가 다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다른 냄새가 나요. 공항에 딱 내리면 그 사람들이 먹는 주식의 냄새가 납니다. 묘하죠.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독특한 컬러가 있어요. 이거는 토스카나의 컬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야, 근영님의 질주. 어이구, 말이 이렇게 많은 데가 또 있나 보죠. 우와. 카우보이들도 있어요. 카우보이들도. 이거 몽골입니까? 어디에요? 저도 처음 보네요. 저도 몽골을 여러 차례 가서 책도 낸 사람이지만. 이야, 신기하다. 오, 이거 소다. 이오키님의 풍경의 숲. 이분 참 사진 참 예의롭게 찍으신다. 이렇게 찍으신다. 이재정님의 소총사수자리. 소총사수, 아, 소총사수가 있던 자리를 찍는데, 이거 이분 컬러하며 사진하며 아주 되게 철학적이네요. 느낌 있어요. 예, 예사롭지 않아요. 아, 정말 와닿네요. 이야, 이건 어디냐? 손복순 집으로. 이건 아마 다마스커스 같은데. 여기 이제 집으로 가시는 아저씨인 것 같아요. 아, 이 나무 보십시오. 유명한 나무죠? 이거 나무집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이거 봐라. 김경호, 아프리카 초원. 크으, 참. 이야. 저도 세계 테마 기행 때문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국립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사자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기린도 보고, 뭐 온갖 그 들소도 보고, 뭐 온갖 동물들을 다 봤어요.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야, 임상호님의 행복. 하, 여기 떨어지는 햇살 보세요. 여기 칼라 보세요. 칼라 여기 일대. 이야, 나 이거 이순양님의 사구의 시간. 이야, 사구를 기가 막히게 찍으셨다. 이 한을 하며, 예? 대단히 디자인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네요. 이건 또 누굴까요? 박흥신님의 피안. 아, 한자로 써서 한자 못 읽으면 이거 어떡하라고 이런 걸 쓰셨을까? 그죠? 이거 어딜까요? 눈이 온 곳을 달리나 봐요.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황병철님의 눈길. 아, 눈길. 네. 그걸 걸어가시는 저분도 작업하시는 사진하시는 분인가? 왜 저런 눈길을 걸어가시네? 아이고, 보십시오. 오로라다. 윤강현님, 춤. 아, 오로라를 춤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로라가 어디까지 가야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야, 참 멀리 다녀오신 분 같아요. 유수상님의 아련함. 아, 이 새벽에, 그죠? 새벽에 오는 아련함을 지금 담으셨습니다. 예. 오고, 이오키님. 아이, 이거. 야, 이분은 참. 되게 디자인적인 감각이나 사진을 마감해내는 힘이나 탁월한 뭔가 센스가 있으신 분이나, 그죠? 와, 이건 어딜까? 우리나라인 것 같은데? 예, 김효열님, 마음의 구도. 마음의 구도라는 것은 컴포지션? 아니면 이제, 뭔가 찾아가는, 도를 찾아가는 것? 무슨 제목이 한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 이런 거는요. 아, 느낌 있어요. 예, 사람이 안 사나? 좀 얼씬스럽다, 그죠?
최치권님의 인간의 향수. 아, 최치권님의 인간의 향수. 참. 아니, 어머니는 이제 참 비지를 하고 계시고. 예, 서명희님, 사랑을 찾아서. 아, 사랑을 찾아서. 해바라기 이 밭에 가면 사랑이 찾아지나 보죠? 네, 저도 해바라기 밭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자를 보니 한국 어디인 것 같은데, 어딥니까, 이거?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야, 이건, 장선덕님의 봄날. 아, 봄이네요, 봄. 정말 봄이네요. 색깔이 노란색을 조금 더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조금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봄날의 느낌이 진짜 흔히 젖어오는 그런 맛을 내고 있습니다. 안영민님의 울 언니, 우리 언니란 뜻이죠, 그죠? 아이고, 이제 싱그러운 맛이 나는 분이 언니신가 봐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이야, 이거 어딥니까? 김광배, 꽃의 유혹. 아, 이건 저거다. 그죠? 이게 수녀님이 오셨네요. 배롱나무도 있고 절인가 봐요. 절에 수녀님이 오신 장면을 기가 막히게 묘사한 것 같아요. 그죠? 이야, 잘한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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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옥경진님의 모네의 정원. 아, 모네의 정원. 여러분, 모네의 그림을, 진품 그림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죠? 보면 이제, 이제 안경, 돋보기 쓴 사람이 마치 그린 듯한 그런 잘 안 보이는 그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리버리한. 그게 이제 인상파의 시작이죠. 이야, 이건 꽃무릇인가? 김광배, 바치나이다. 그죠? 뭔가를 바칩니다. 이런 뜻이다. 그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조서현님의 아름다운 우화정. 아이고, 여기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싶다. 우화정 또 어디에요? 가보고 싶다, 그죠? 하, 이 가을날 보십시오. 단풍이 어떻게 저렇게 붉게 빨갛게 드나. 빨간 단풍, 파란 지붕, 그죠?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야, 꽃감 봐라. 박현우님의 겨울의 풍요. 그쵸? 겨울의 풍요죠. 최기곤님의 만추 남산. 어우, 남산도 이렇게 만추가 되나봐요. 이게 신의 한복판인데 이렇게 단풍이 이쁩니까? 우와, 이런 데를 한번 걸어봐야 되는데 서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만 이런 데를 못 가보니 일한다고. 김남강님의 우리 집 앞마당에는, 아, 앞마당에 피는 감, 이제 맺은 감으로 가을 소식 또를 저희한테 전해주시네요. 되게 생활 다큐멘터리 같아요. 예? 아주 감각이 생활에서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이 한복님, 첫눈 내리는 날 낙선제 앞 홍시. 낙선제 앞에 홍시 하며 이렇게 낙선제를 찍으셨어요. 아주 그럴싸해요. 그죠? 느낌 좋잖아요. 보세요. 눈 맞은 홍시들 보세요. 이것들. 이 까치밥인데 까치밥 너무 많이 남겨놨다. 그녀는 역시 낙선자 홍시를 찍으셨죠. 눈 내리는 날, 이야, 눈 맞은 강은 저는 사진으로 처음 보네요. 실물도 못 봤고 사진으로도 처음 봅니다. 오늘 귀한 사진 보내주신 이 한복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건 또 어떨까? 예? 조송이님의 아오모리의 전형으로. 아오모리, 예, 일본이군요. 이게 숙소에서 머물렀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오모리 좋죠. 일본은 뭐 북쪽에 눈이 많이 오니까. 손종부님의 서른속 부부소. 오, 눈 속에 있는 부부소를 촬영하셨나봐요. 네? 이거는 이윤성님의 동행. 아이, 요거 닮았다. 이 말인가 봐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서 닮음을 찾아내시는 시적 시인의 안목, 사진가의 안목. 이게 참 부럽네요. 김영식님의 테시폰의 별. 오, 와, 이분 대단하시다. 이야, 잔노출을 해서 기가 막힌 노출에 안에 있는 칼라 하며, 그죠? 그
무슨 우주 영화 같은데 나오는 장면 같아요. 멋있네요. 이 동구님의 안식, 아, 안식. 이건 그림자를 참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빛과 그림자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안식, 좋죠. 네. 좋죠. 이건 또, 김광매님의 또 다른 나. 아, 그쵸? 이해됩니다. 느낌 좋네요. 이런 느낌 보십시오. 플리페 느낌들. 이건 또 뭘까요? 어, 이영구님의 회상. 이거는 어디, 이 연못 같은데 돌이 놓여져 있고, 일본일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가 막힌 걸 찍으셨어요. 김상균님의 소풍. 그렇죠. 뭐, 꽃핀 날에. 이건, 목련인가봐요. 자목련. 그죠? 홀로 피고 지고, 최영진님의 사진입니다. 아, 홀로 피고 지고. 그렇죠. 인생처럼 꽃도 그렇게 무수히 피는 것 같지만, 지 혼자 피었다가 지 혼자 지죠. 예. 보고 있으니까 인생이 생각나네요. 우리 인생이. 이것도 뭡니까? 일곱 그중 김경민님이 찍으셨어요. 왜 일곱이라 하셨을까요? 설명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일곱 그 무렵의 상황이 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뭘까요? 강형규님의 인생길. 이분은 이런 길을 통해서 인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진섭님의 용산 계리온인가 봐요. 용산. 용산 군부대가 있던 곳을 말하는가 봐요. 그죠? 군부대 철수했다 그러던데. 이걸 한번 기록해놔야 되는데, 전체를. 그죠? 이거는 홍기천님의 동방박사. 아, 동방박사. 예, 좋아요. 이야, 사진 참. 그림 같네요. 희망을 품다. 김용원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희망을 품다. 이것도 좋다. 김혜경님의 사일런스. 침묵이다 그러죠. 사일런스. 예. 이건 어딜까요? 등대가 있는가 봐요. 신에스더님의 해와 달과 별을 사랑한 순백의 죽변 등대. 죽변이에요? 죽변이 우리 동네인가? 죽변. 박미송님의 홈. 아, 집이네, 집. 이분은 이게 정말 디자인적으로 잘 찍으셨어요. 근데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작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것이든 단순화해서 이렇게 디자인적이면서 컬러풀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면 이분은 분명히 좋은 작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효열님의 일상의 구도. 아, 이것도 좋네요. 디자인적인 안목이 탁월해요. 아, 임정원님의 그냥 내일도 행복하기라. 그럼요. 내일도 행복해야죠. 네?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그런 안목이 있는 분 같아요. 이 집은 제가 보기엔 적상가옥 같아요. 일본 사람이 지은 집 같아요. 일본 사람이 지었던 적상가옥. 아이고 봐라, 이거 어딜까요? 송창중님의 이웃사촌. 이거는 멀리 어디 저기 그리스 같은 데 가서 찍어 오셨나요? 딴 데 가서 찍어 오셨나 봐요.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탈리나 뭐 이런데. 이야, 이거 뭐야. 오세진님의 계약 전날. 아이고, 곤충잡이 가나 봐요. 숙제해야죠, 숙제. 그죠? 아, 이거, 올해는, 저기, 코로나 때문에 있는 것도 못하고, 없잖아. 응? 이야, 이분 정갈스럽다, 사진. 응? 오세진님, 장자 호수공원. 이야, 이분 컬러 특별하네요. 느낌도 있어요. 아, 예사롭지 않네요. 예? 아, 이거 있어요. 뭔가 있어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오세진님, 장자 호수공원. 이분 장자 호수를 끝없이 파고 계신가 봐요. 자기 주제가 있는 분 같아요. 이상만님의 새벽길. 아, 새벽길 좋죠. 새벽길을 걷는 예인인가 봐요. 파란불 들어와 있고, 그죠? 새벽을
이렇게 파란불로 맞으니까 기분이 좋구만요. 네, 이상만님 사진 잘 찍으시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막 넘어가나? 이거 왜 이렇게 막 넘어가나? 이야, 이건 어딘가? 심상보, 아름다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다. 그죠?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아닙니까? 오페라 하우스. 배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체에 배의 형상을 하고 있고 조개의 형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또 어딘가? 근사하네. 임재동님, 강문 해변의 야경. 아, 이렇게 근사하게 찍으셨어요. 이 누군가 불꽃놀이 하나 봐, 이게. 응? 야, 강문 해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야? 기가 막히네. 권상호님의 세배관계. 잘 찍으신다. 느낌 좋고 잘 찍으신다. 네. 이거는 허혜정님의 동행. 아, 동행. 아, 칼라 좋네요. 어떻게 이런 칼라를 구현해냈을까? 예? 참. 어이구, 어이구, 이거 봐라. 이건 저건가 봐요. 꽃잎들, 그죠? 겨울 눈꽃. 임채효님의 작품입니다. 겨울 눈꽃. 아, 이거, 꽃들이 다 떨어져서, 임채효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지아님이 여름과 겨울 사이, 아, 여름과 겨울 사이 가을이란 뜻이다, 그죠? 가을을 느끼게 하는 대단히 좋은 사진이네요. 봅시다. 윤석수님의 낙엽장서. 낙엽장서. 어려운 한자를 쓰셨어요. 이야. 어구! 이 사진도 참. 아, 이분은 누구세요? 오유철님의 관계. 나무를 독특하게 표현하시네요. 능력이 있으시다, 이분. 어? 그냥 간단한 사진이 아니네요. 되게 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 와, 유국렬님의 희망. 아, 이 추운 겨울에, 아유, 대단하시다. 아침에 찍었나봐요, 그죠? 아니면 저녁 무렵일까요? 하, 이거 참. 한정옥님의 절, 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절물. 숲이 참 깊어요. 그죠? 숲이 깊고. 이 5월쯤 됐나봐요. 이 꽃이 피면 5월쯤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야, 정석권님의 공존. 아, 정석권님의 사진 무게 있어요. 묵직해요, 사진이. 그죠? 그러니까 이 존재감 같은 게 딱 드러나요. 아주 만만치 않은 사진을 찍고 안목이 있으세요. 이건 또 뭐니? 노종동님의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아, 여기는 어디 저기 미량에 있는 무슨 그 어딘 것 같아요. 데이터가 약간 작은 느낌이 있네, 그죠? 아이고, 안타깝다. 김영주님의 사계 여름 사막장. 아, 좋네요. 여름 사막장. 한여름이란 그런 뜻이다, 그죠? 예. 와, 이건 또 뭐예요? 최은철님의 보쇠. 아, 여름의 느낌이, 응? 하, 여름 햇살, 그 바람소리, 이런 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보쇠. 이건 또, 오, 화각 좋다. 응? 이학렬님의 성전암. 우와, 성전암이 어디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그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그 암자 말하시는 겁니까? 성전암 아닌가요? 이야, 안목, 안목, 이 안목이 예사롭지 않네요. 아, 이거 또 간다. 아짜, 김상기님의 나는 사진을 사랑한다. 에이, 스님 계신데 뭔 사진을 사랑한다 이런 제목을 쓰셨어요. 예? 스님의 동작이 살아있다, 그죠? 느낌 살아있네요, 사진이. 또 봅시다. 성기섭님의 경음, 경음. 느낌 좋네요, 이 사진도. 아주 다부진 느낌이 있어요, 사진이. 그죠? 이야, 이거는 인도네시아. 이지연님의 보로부두르 사원의 아침. 네, 이건 아마 인도네시아 같아요.
정말 대단하게 잘 찍으셨다. 응? 느낌 있어요. 김영범님의 저녁종. 여기 종이 있다, 그죠? 아, 좀 아깝긴 하다. 좀 어둡다, 그죠? 좋아요. 이것도, 전병진님의 기도의 시간. 그럼 기도할 시간이 되었나봐요. 예불 시간이 됐다. 이런 뜻인가봐요. 그죠? 색깔 좋네요. 이번 정상진님, 그 옛날이 그리워. 야, 초가 상관 못 본 적이 됐죠. 그래서 초가 집 보기 힘들잖아요. 사실상. 그죠? 이분 덕분에 보네요. 아, 흑담이다. 김도남님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뭘 아낌없이 줄까요? 이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뭐 그렇게 대추나무 같지도 않고 그런데 대추나무인가? 뭘 아낌없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용성님의 열린 벽. 야, 벽은 벽인데 열려있다. 이게 아마 책의 마지막 사진일 것 같아요. 입상 금지.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통로가 열려있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쓴 사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500명, 1000명이 모여서 장르를 불문하고 그저 사진이 좋아서 사진을 모아서 전시해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찍은 500분이 찍은 사진은요, 이 시대의 초상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시대의 초상이에요. 이게 만약에 100년 후에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일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우리가 남기는 거예요. 그냥 전시에서 끝나지 않고, 전시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책을 남기면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죠? 중앙도서관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반 소시민들이 모여서 한국의 역사를 또 한 권 쓰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예? 저도 동참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열심히 협력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시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정말 그 참 가슴 아픈 시기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서 우리 모두 전시를 하고 더불어 올해도 꼭 전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진들을 나누어 보는 즐거움이 보통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정말 좋은 사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김홍희의 착한 사진을 버려라 영혼 탈곡기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을 여러분과 함께 크리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사진 보고 즐거웠던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착한 사진을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